올해 송이보다 작황이 어떻고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? 참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송이버섯이 얼마나 할지도 전혀 예측을 못하겠고, 그리고 이 송이버섯 가격도 일단 추석이 아주 가까이 돼서야 제 농장에는 송이가 발생을 할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저 추석 때까지 판매가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.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,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. 추석 때좀 많이 판매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정말 잘 모르겠고요.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송이버섯이 많이 나가지고 가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이 돼서요. 참 이제 코로나 시대야 많이 힘들잖아요.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송이버섯을 맛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또 거기서 힘을 얻으셔갖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송이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도 버섯이 많이 나가지고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이 돼야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이 송이버섯 안 나고 가격 비싸면요 소비도 안 되고 그리고 농가 소득도 별로 안 올라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송이버섯이 많이 나가지고 농가 경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이 고객님들도 맛있는 버섯을 드시고 그이 코로나를 극복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